오늘도 상큼한 남자, 네.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는 남자. 네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오늘 네. 어떤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바닷가에 모자반 때문에 골치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 소식을 심각하더라고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생의 모자반. 예. 그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냄새와 네. 그리고 또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골치 아파하시는데 그 제주도와 도내 어촌계 읍면동 자생단체 해양환경공단 등 기관들이 다 투입이 돼서 수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061톤을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네. 가장 많은 수거량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엄청나서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썩기 시작하면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주 심각하게 냄새가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가 일단 심하고요. 예. 그리고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의 기계나 스크류 등에 감겨서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합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리고 또 폭우를 점령해서 선박이 아예 출항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예.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모자반을 이렇게 음식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아, 몸국할 때 먹는 거. 예, 뭐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해녀 삼촌들이 다 처리를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료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들이 많은데 어른들도 예.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 이호동에서 바다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요즘 작업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송두길 반장님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두길입니다. 네, 반장님 오늘도 작업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오지는 작업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얼마나 지게 나오던가요? 아, 오늘은 요즘은 한 2톤 정도 했습니다. 2톤 정도? 하루에 2톤인가요? 네. 예예.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얼만큼 나옵니까? 아 지금 요도는 한 1,000톤 정도 수거했는데. 아 이제까지? 최근에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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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이렇게 수거된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또 어디로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폐기하는 방법이 따로 예. 있습니까? 왜냐면 수거했다가 네. 예 농사지는 분들 요청하면은 갖다 드리고 가는 지금도 수거한데 한 300-400톤 지금 처리 못해 날려요. 처리가 다 안 되는 상황이란 말씀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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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보통 이 작업이 쉽지 않다고 중장비 투입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식으로 수거를 하고 계신가요? 계속 저 중장비 투입해요. 아 중장비까지. 예, 예. 아 이거 저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밭에 이걸 가서 이렇게 거름처럼 쓰는 겁니까? 예예 예, 그렇죠. 아 그럼 밭에 그 농작물을 키울 때 좀 도움이 되나요? 예, 그 아 근데 그게 한 6개월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염분이 있으니까.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군요. 예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거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염분이 빠지면 네네 예예 예, 예. 혹시 지금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 요청을 하면 이걸 뭐 무료로 그냥 주는 건가요? 예예 예, 무료로 드리죠. 그러면 그 차에 식건 가야 될 거 아니고 차에 식건? 식건. 예예 차에 식건 가야죠. 식건. 그럼 그 운임은 누가 해? 운임? 아니 거리먼들은 안 되고요. 예. 예 이 관내나 뭐 우리 이회장은 이 관내나 노형이나 애월 그 정도. 아, 그러면 그것도 그냥 실어다 준다. 예예. 예. 가까운데 정도는 이제 예. 그렇지. 해드리는데 조금 먼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지금 이호 해수욕장도 그러면 이 굉생이 모자반 수거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한 10일 동안 했어요 한 1,000톤. 와. 이제 해수욕장에 그 막 바위 이런 데도 막 이게 많이 걸려 있습니까? 예예 예, 그 예 그 그것도 다 수거했어요. 그걸 저 그건 장비로 못 하고 손으로 합니까? 손으로? 예예 예. 바위에다 방파제 걸리는 사람 손으로 해요. 어려운 데는 그러면 기계 쓰기 어려운 데는 예, 직접 다 들어가서 예, 예. 직접 수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요즘 좀 수온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굉생이 예, 예. 모자반이 좀 줄어드나요? 더 느나요? 아, 요 한 며칠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예예. 아마 좀 저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뭐 자연적으로 좀 양이 좀 줄어들거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금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크시겠어요.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예예. 예. 해마다 연례 행사요. 예. 연례 행사가 되면. 연례 행사가 되면. 예, 예. 자 어쨌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예. 우리 저 바다 지킴이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예. 송두길 반장님 지금 막 바쁘신가 봐요. 보통 우리가 전화 연결하면 좀 저희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막 끊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예, 2, 3톤 나옵니다. 2, 3톤.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저희들이 잠깐 대화 나눴습니다만 저게 연례 행사가 된 것처럼 이미 그래 매년 여름이 이게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를. 그리고 아까 네. 반장님이 그 중요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그 우리 농사 짓는 밭에 네, 네. 요거를 이제 거름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 건조를 해야 된대요. 네, 네, 네. 그 염분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퇴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네. 가져봅니다. 자, 자 다음 뉴스 좀 들어볼까요? 두 분은 집에 가스 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동이체로 빠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아, 그래도 고지서는 나올 텐데. 예? 그래도 고지서는 가스, 나올 텐데. 그거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네. 적게 쓰면 적게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네,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네. 쓰면 적게 나오고. 저희 집은 겨울엔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예. 예. 뭐 봄, 여름 그쪽에는 한 2, 3만 원 정도로. 그렇군요. 예. 딱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직접 내시나 보죠? 예, 제 통장에서 빠져. 아, 네. 아, 근데 네. 가스비가 왜요? 뭐 왜 그러죠? 예. 최근 그 A씨는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네. 추물내기 놀랬다고 합니다. 추물내기. 추물내기. 그냥도 아니고. 추물내기. 보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명을 지를 정도로 크게 아, 놀라는 그렇죠. 건 아니고 네. 헉 뭐 이 정도죠. 그렇죠. 헉. 네. 이게 평소 쓰던 요금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요금이 나왔다. 예, 요금이 나와서 추물내기. 어, 뭔 일이지? 네. 어, 나 더 썼나? 네.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제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3월 말부터 LNG 도시 가스를 공급받게 된 제주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며칠 전 4월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봄이 되면서 난방을 줄였는데도 4월분 요금이 3월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데다 지난해 4월보다는 2배 가까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단가가 900 얼마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저희 부담 없이 쓸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가스 전혀 뭐 어떻게 쓰지도 못하겠고 오히려 뭐 지금 가스 이런 거 쓰는 걸 인덕션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LNG 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작되면서 31일까지 6일치 요금이 4월분에 포함된 데다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가스배관 설치 등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처음에는 공급 단가를 낮추기 어렵지만 앞으로 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LPG 업체들은 제주 지역 LNG 업체가 남기는 마진율이 서울의 5배나 된다며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공모도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독점적인 사업권을 줬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LNG 도시가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LNG 도시가스가 이제 세제곱미터당 단가가 972원으로 LPG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네, 얼핏 LNG가 더 저렴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LPG 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LPG 대비 열량이 42%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 네, 같은 면적에 같은 열량을 써야 할 경우 네. LNG 가격이 확 올라간다는 거. 이건 어찌됐든 지금 LPG 업계에서 내놓은 이제 그렇죠. 자료고 주장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이게 아니, 면적 대비 네.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네. 이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소매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보다 9% 더 비싸고요. 서울보다는 무려 30%나 비쌉니다. 이게 지리적인 이유가 좀 있긴 하겠죠. 그렇죠. 네. 문제는 도시가스 회사가 민간 업체다 보니까 공급 마진이 좀 지역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네. 제주 지역의 공급 마진은 강원도에 비해 1.3배, 서울보다는 5배나 높았습니다. 그렇죠. 마진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런 지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공급 업체에서는 인프라 투자 비용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죠. 그러니까 뭐 LNG 그 시설, 뭐 시설 주요 시설 장비가 이제 배관 같은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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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시설 비용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LNG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LNG 기지를 비롯해서 배관만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호랑을 이제 지나실 때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LNG 기지가 보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투자 비용 2,500억 원을 30년 동안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라서 전체 요금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년 동안 네. 자 인구도 지금 적고 아직 네. 사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제주는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도가 좀 또 다른 대도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인구 밀집도가 네네네. 높으니까 네. 사실 비용이 내려간다는 거고 인구 네. 밀집도가 떨어지는 네. 지역은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주도하고 이제 업계에 따르면 2029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내에 도내 15만 8천 가구에 LNG를 보급해서 보급률을 57%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단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또 하나야 하니까 야,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부당한 거죠. 게다가 이 사업 자체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상 가격 경쟁이 쉽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의견입니다. 네. 네. 사실은 그 LPG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은 이 서로 이제 그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죠. 좀 조정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 LNG는 독점 공급이니까 그냥 금액을 딱 산정해서 그냥, 청구를 하면 네. 사용자는 내야 되는 거. 저 쓴 만큼 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내라고 쓴 만큼 내세요. 아, 나는 가스비 낸다 했지. 네. 시설비 낸다 했냐. 가스비를 내시라고요. 알았어, 이거 낸다니까. 네. 다 내시잖아요, 거봐. 내는데, 그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 이 내막을 알고 나니까. 네. 이게 참, 이제 와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특정업체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사업권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사업권을 네. 다 받아놨다. 예, 네. 그래서 일각에는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서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이 LNG를 사용하는 도민들에게는 걱정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네요. 진짜. 네. 금액이 좀 해도 높으니까 그렇죠. 많은 도민들께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그 충격이 크실 거예요. LNG가 보급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LPG보다 요금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우리한테는 혜택이 되겠구나 생각하셨는데 아니 이게 뭐야? 최근 10년에서 앞으로 길게 30년까지는 우리가 시설 비용을 네. 부담을 그렇죠. 내야 된다. 네. 이거를 모르고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또 네. 가스 얘기했더니 아, 우리 네. 도시가스 금액 내려가야 된다. 어.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반대했다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처음에 제주도에 LNG 들어온다는데 왜냐면 이럴 줄 알고. 네. 달의 연희 님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우리가 왜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고매 님도 부산보다 제주 물가가 너무 비싸다. 네. 아, 이분은 이제 부산에서 살아보고 제주에서 살아보니까 사실 물가가 높다는 걸 현실화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요. 연탄 떼야겠다. 네, 연탄 떼세요. 연탄 네. 떼. 네, 연탄 떼. 굴묵. 자, 시의 삼촌 굴묵 떼사켜. 굴묵 떼사켜. 굴묵. 시의 삼촌. 이분이 네. 과연 굴묵 세대인지는. 네. 또, 왜냐면 본인은 또 굴묵 세대가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네. 굴뚝 떼는 데가 있나요? 굴묵 떼는 데 없죠. 없죠. 굴뚝이 네. 아니라 굴묵. 굴묵? 네. 굴묵 합니까? 굴묵. 굴묵. 예, 네, 이렇게 아궁이 같은 거. 그렇죠. 네. 옛날에. 예. 옛날에 그래야 이제... 굴뚝이 여기에 되니까. 허가가 안 나요. 그렇죠. 아, 허가가 안 나요. 예, 환경 때문에 아, 소방서에 허락을 받아요. 연기 예,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도 이런 뭐 화덕 같은 거 이제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아주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